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이곳은 뉴질랜드의 퀸즈타운 국제공항입니다. 우리 비행기로는 A23 플라잉 너츠 TBM930 비행기와 함께 나와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화면이 뭔가 다르죠? 제가 시험 삼아서 영상을 VR로 출력해서 업로드해 보고 있습니다. 플라잉 너츠 1249, 테이크 오프.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스로틀 업. 비행기가 이상한 데로 쏠리는데요. 지금 러더 저 풀로 꺾고 있는데 일단은 이륙하도록 합시다. 뭐 이런 잔디에서도 충분히 우리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으니까요. 오오오오. 자, 일단은 이륙했고요. 이곳은 뉴질랜드의 퀸즈타운입니다. 야, 아름답죠, 아래쪽이.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풍경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는 게 제가 보니까 제 조이스틱이 조금 고장이 난것 같네요. 일단은 퀸즈타운을 한 바퀴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조이스틱이 살짝 역시 맛이 간게 조종관에서 손을 놓으면은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꺾여 버리네요.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조이스틱 상의 문제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뭐 간단한 비행 정도는 무리 없으니까 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야, 여기가 뉴질랜드의 손꼽히는 아름다운 동네 퀸스타운입니다. 기어 올리고 플랩 접고. 이쪽에도 동네가 우리 호수를 따라서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제 보잉 737을 몰고 퀸즈타운에 한번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수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예쁘고 외부 시점을 한번 볼까요? 대단한 풍광입니다, 그죠?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산에 처박을 것 같긴 하네요. 선회해서 다시 활주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높은 산맥 사이에 이렇게 공항이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울 뿐이에요. 언젠가 뉴질랜드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중 하나입니다. 고도를 좀 낮출게요. 속도도 좀 낮추고 플랩 하나 내리고요. 이 지금 조종간이 살짝 맛이 가가지고 제대로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착륙을 한번 시도해 보긴 할게요. 런웨이 사이트. 활주로 코앞에서 정렬을 해서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저 오른쪽에 산 위에 뭔가 올라가는 등산로? 그런 것도 있네요. 신기하다. 자, 활주로 나아가고요. 속도는 이 정도는 좀 유지하다가. 지금 러더를 한쪽을 계속 밟고 있어야 돼가지고 조정이 쉽지 않아요.
내려갈 수 있나? 많이 흔들리지만 네, 열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드라이드를 천천히 터치 리버스. 네, 착륙 무사히 성공했고요. 오, 정말 리버스가 아니었네. 리버스 안 걸고 스로틀 올려버렸지만 괜찮아요. 활주로 기기 때문에 제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좀 많이 흔들렸지만 네, 어떻게든 제동 성공했고요. 네, 퀸즈타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VR 느낌의 영상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네요. 일단은 간단하게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치였고요. 퀸즈타운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